선수가 오늘 대결 펼치게 됩니다. 이경민과 김재훈 선수가 대결 펼치거든요. 최근에 김재훈 선수 계속 연패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선수를 챙기고 있는 김재훈 선수 소중장 승률을 살펴봐도 지금 최근 3연승 중이에요. 자, 오늘 일단 경기 시작하는 이경민 선수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 최근 10점 승률이 가장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양 선수가 모두 토스전 연승이거든요. 토스전 연승을 누구는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선수는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세트 경기 시작하는 이경민 선수가 1경기까지만 끌어지게 되면은 2세트 경기에는 강력한 신상무 선수가 버티겠거든요. 신상무 선수, 시즌 중반에는 삐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지금 5연승 가지고 있습니다. 1세트 경기 준비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세트 경기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김재훈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 11시에 옥색, 그리고 5시 이경민 선수의 위치에 있습니다. 스파키즈 이경민 선수 5시. 네, 이경민 선수는 도재욱, 진영화, 손병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네. 김재훈 선수로 윤용태, 허영무, 신상호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6명 중에 뭐 2명씩 잡아냈어요? 예, 누가 더 어려운 상대와 맞붙어서 연승을 쌓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네. 뭐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두 선수가 이제 최근에 만나서 승리를 쌓았었던 프로토스들의 면면들이 아주 비슷하거나 아주 대단한 그렇죠. 예, 그런 그 프로토스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공격전 기량은 아주 PP가 나왔습니다. PP. 네. 자, 경기 진행 중에 예. 이경민 선수가 네. 예. 포즈를 그렇죠? 요청을 했죠. 네, PP를 지금 치고 심판을 불렀습니다. 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지연이 됐는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 심판이 쪽에 들어가서 지금 선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화면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극초반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게임 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 화면이나 뭐 사운드 이런 쪽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경기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이경민 선수가 들어간 초반에 PP를 네. 치고 심판을 불렀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는 괜찮다가 네. 이제 경기가 실제로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색이 약간 돌아간다거나 하는 이런 사고들은 아주 가끔 있었거든요. 네. 네, 바로 그런 부분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뭐 프로보가 잘 안 뭐 자원 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는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들어가서 심판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왔죠. 잠시 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진행이 됐는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민 선수고요. 네. 경기 시작 함과 동시에 지금 뭐 컴퓨터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 지연을 요청을 했고요. 네. 심판진이 들어가서 이경민 선수의 말을 지금 듣고 나왔죠. 헤드셋 다시 쓴 거 보니까 네. 아마 속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아주 그 심각한 트러블은 지금 아닌 네. 것 같고요. 예, 이명근 감독도 들어가서 지금 그 주진철 코치와 함께 그렇죠. 네,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어떤 상황인가 경기를 어떤 상황일래 지금 중단을 요청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네, 그 네. 초반이고 2인용 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첫 파일럿 소환 이후에 네. 바로 PP를 쳤죠. 네.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예. 선수에게 코칭 스태프가 들어가서 안정을 취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확실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네. 잘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뭐 네. 유불리에 있어서는 뭐 전혀 영향을 안 그렇죠? 미치는 상황이죠. 네. 네. 자, 지금 심판진과 이야기를 했고 양 팀의 코치진이 들어가서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기가 지연이 되는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 선수가 물론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경기 점검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이제 점검 시간이 긴데 네. 예,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경기 출발하고 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생긴 이런 부분 같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대부분 뭐 이런 식의 경우에서는 그 모니터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로 대부분
상황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화면 사이즈 문제로 인해서 아, 발생되는 사이즈군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네, 정확하게 들어오는 대로 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모니터를 가리켰기 때문에 아마 네. 모니터 문제가 거의 뭐 정확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경기 속개가 되지 않고 있네요. 네, 네. 그렇죠. 또 오늘 1세트 경기는 이경민, 김재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고 또 2세트 경기는 신상문과 고석현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거든요. 최근에 신상문 선수의 기세가 놀랍습니다. 지금 연전 연승 계속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저우리 상대로는 뭐 레이스 계속해 선보이면서 승리를 따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트도 김상욱 선수가 좀 자신 있어 네. 하는 신의 정원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첫 번째 세트에서 이경민 선수를 김재현 선수가 잡아주는 것이 그렇죠. 오늘 NC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연보성 선수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세트 경기 그나마 나은 김재현 선수가 승수를 챙겨줘야 돼요. 네, 그렇죠. 김재현 선수가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고석현, 연보성 선수가 다소 맵 전적상 좀 밀리고 네.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4세트에도 김재훈 선수, 김태훈 선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BC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김재훈 선수의 1세트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훈 선수가 좀 의외로 그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해주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분위기를 재밌게 띄운다거나 혹은 박지호 선수처럼 아주 파워풀한 세레머니를 통해서 어떤 그 팀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김재훈 선수가 약간 좀 그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김재훈 선수의 승리에 의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고무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네. 이경민 선수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브리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협회 공인심판 오영진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경기 도중 이경민 선수의 모니터 화면 중 자원 채취 부분이 보이지 않아 일시정지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심판이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경기 전 이경민 선수의 모니터 화면을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 이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이경민 선수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의 징계 후 경기 속계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예. 예, 그렇죠. 예. 주의죠, 주의. 네, 네 주의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 놀랐네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 심장이 예, 그렇죠. 이렇게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점검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이후에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 이후에 네. 경기를 속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고요. 경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시가 김재훈 선수고요. 그리고 5시가 이경민 선수입니다. 네, 화면 비율이 좀 안 네. 맞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니터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수가 네. 일단 조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경고하고 네. 경기를 네. 이제 속개한 거죠. 소평 규칙을 네. 또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니터에서. 그렇죠. 예. 레프리가 또 그렇죠. 레프리가 PVP를 지금 쳤네요. 자, 지금 이경민 선수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만 네. 심판이 레프리가 다시 이제 PVP를 쳤죠. 분명히 심판이 5-4-3-1 카운트다운 했고 그리고 그 예. 이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상당히 또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네. 경기... 뭐 각 팀의 어떤 코칭 스텝 간의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서 심판이 지금 그 카운트를 하고 경기를 속개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포즈를 요청할 이유가 없는데요. 네. 예, 정말 중대한 상황 아니면은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뭐 네. 거의 처음이죠. 네,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뭐 양측의 입장이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그렇죠. 속개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자, 레프리가 다시 한번 PPP를 치고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안 받는 선수가 결국 네.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 선수가 그렇죠. 나중에 경기가 속개가 됐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겠죠. 그렇죠. 네. 예, 조금 지금은 좀 의문스럽네요. 네. 네.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경민 선수 지금 이경민 선수가 이제 처음에 PP를 친 이후에 네.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예.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금 스파키즈 벤치 쪽에서 이경민 선수 경기석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저희가 바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양 팀이 이번 상황을 놓고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판정이 이어지게 될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승부다 보니까 네. 양 벤치의 입장이 상당히 그렇죠. 좀 민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시작된 지 오래가 됐으면은 분명히 예. 경기 시작된 이후에 벤치 안에 들어가는 모습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경기 시작된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들어갔던 거고 그렇죠. 예, 그것도 MBC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네. 좀 잘못된 행동 아니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좀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4인용 맵이 아니라 2인용 맵이죠 지금. 그렇죠. 네, 네이션은. 예. 그래서 뭐 위치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11시면 한쪽이 6시인 거는 당연지사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초반에 전략에 걸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게임 내에서는 전혀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또 하이트 스파키지 벤치 쪽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네. 뭐 어떤 문제이냐 그렇죠. 좀 침착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원래는 이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항의를 예. 지금 김혁석 감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의견 조율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캐스퍼 레프리와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도 되긴 됩니다. 물론 뭐 초반에 아무것도 상황이 안 걸린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초반 시작하자마자 프로가 나가서 분명히 전략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걸렸다라면 더 큰 그렇죠. 문제가 됐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경민 선수가 감안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하이트 스파키지 입장에서 들어가서 뭐 전략 아무 전략도 안 걸렸다 이렇게까지 뭐 말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네. 네. MBC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항의를 해볼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도 되냐라고 큰 틀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또 그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혹은 게임 외적으로 이루어진 행동들이 게임 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이제 경기를 속게 하느냐 아니면은 네. 경기를 중단하고 몰수패라든가 혹은 주의 이런 것을 줄 수 있느냐 몰수패를 주는 걸 거에 어떤 그 척도가 돼야지 게임에 그 큰 관리가 없는 내용이라면은 빨리 정리하고 게임을 속게 시키는 것이 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양쪽 감독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네. 자 무대 쪽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오영진 심판이에요. 네. 자 지금 이경민 선수와 김재훈 선수는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네. 지금 선수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선수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네. 마저 하겠죠. 네. 게임의 어떤 전략상으로 혹은 빌드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그 내 외적인 부분이라면은. 그냥 빨리 속개를 해서 이제 게임을 네. 일단은 선수들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승부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경기 속개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네. 자 준비가 됐고요.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1시에 김재원 선수 위치에 있고 5시 이경민 선수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 한번 하기 정말 힘드네요. 아,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초반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라이벌전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기세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기 위한 예. 이런 그 상황이고 네.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신의 팀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감독 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진짜 모든 부분에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양 벤치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MBC 게임 히어로 이제 4라운드 경기가 두 경기 남았거든요. 네. 앞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 진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들어가서 게이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죠. 김재훈 선수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한 타이밍에 정찰이 지금 들어갔어요. 네. 원게이트 이후에 서로 정찰을 보낸 그런 상황이죠. 원게이트 게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견제까지 해주고 있는 양 선수. 오! 자, 예, 이경희 선수의 프로브가 잡혔죠. 네. 프로브가 지금 잡혔습니다. 예. 정찰 프로브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잡혔어요. 예. 들어왔다가 이제 그냥 네. 프로브를 넉넉히 때리고 있다가 옆에 일하고 있던 프로브 셋이 이제 끌어안으면서 한 그렇죠. 번에 죽여버렸거든요. 네, 김재훈 예. 선수가 잡아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경민 선수가 아차 하는 이런 표정이 방금 그 화면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드라군 나오기 전까지는 정찰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대부분 그렇죠. 원드라군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프로브가 살아나면서 상대방이 전략을 걸 수 없, 초반에 빠른 전략을 걸 수 없도록 그 압박하는 그런 그 프로브의 용도가 분명히 있는데 초반에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경민 선수는 김재훈 선수가 어떤 전략을 걸까 좀 두려움에 떨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초반에는 분명히 컨트롤할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경민 선수가 정말 큰 실수를 지금 했고 네. 김재훈 선수는 이 질럿만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라면 분명히 자기가 의도한 대로 경기 운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기와 질럿 한기 이끌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네. 뭐라도 지금 견제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보깅샷 좋습니다. 일단 김재훈 네. 선수. 일끌 쪽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 경민 선수.
일단 윤용태 선수와의 최근 경기를 보니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기습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경기를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네. 김재훈 선수에게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그 단단해진 마인드를 바탕으로 오늘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경민 선수가 독특한 경기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기는 잡아줬습니다. 네. 네, 한기는 잡아줬지만 이경민 선수 풀어봐 하는 게 잡혔고 질러타는 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김재원 선수가 손해본 사항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네. 2-2입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미네랄을 넘어가요. 그리고 저 예, 드라군이 못 따라오게 저렇게 이제 프로브 사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네. 아, 예, 여기서는 그냥 잡혔네요. 일단 여기 2-2입니다. 전력이 먼저 걸렸어요. 그렇죠. 게이트를 따라가던가 아니면 로버티스가 올라가야죠. 멀티를 그냥 바로 하나요. 김재현 선수. 오, 자 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좁은 입구에서 그냥 멀티하고 막혔다는 생각인가. 이거 야. 자, 피규어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네, 이건 이경민 선수가 예 아무리 입구가 좁아도 막 게이트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되게 과감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자, 병력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프로브 한기를 앞마당 쪽으로 뺐습니다. 아, 지금 와서 제 건물에 소환이 없죠. 바로 넥서스 올리고 있죠. 네, 넥서스 소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또 게이트웨이가 기습적으로 지어지지 않았나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진 안쪽에서 게이트웨이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게 이경민 선수의 어떤 그 컬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지금 검사를 하고 프로브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다리 좀 네. 맞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이경민 선수가 분명히 투게이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김재훈 선수가 정찰을, 김재훈 선수 본진을 정찰했을 때는 분명히 네. 게이트웨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선수가 사업이 된 그런 시점에서 한번 찔러볼만 하죠. 그렇죠. 네. 찔러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김재훈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드라곤 어느 정도 생산하다가 로보틱스가 확보가 되면 원리버 태워가지고 바로 입구 쪽으로 돌파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는 지금 앞마당을 먹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테크 따라가고 물량 위주로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쨌든 뭐 견제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보다도 예, 꾸준하게 이제 앞마당을 수비하는 이런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경민 선수도 넥서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김재훈 선수 빠르죠. 네, 바로 그냥 이경민 선수가 따라가네요. 이렇게 되면 김재훈 선수가 먼저 예, 과감하게 선택을 한 저 전략은 네.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거의 넥서스가 완성이 됐고요. 네. 게이트까지 추가로 늘리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로보틱스 태크까지 타고 있죠. 옵저버는 이경민 선수가 먼저 보유하지만 앞마당은 넥서스가 늦어요. 확실하게 뭐 상대방 전략을 알고 간다라면 네. 분명히 뭐 리버부터 뽑아서 갈 수가 있는데 포게이트 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하게 옵저버부터 갔고 게이트가 먼저 늘어났다는 사실은 공격 타이밍을 한번 이경민 네. 선수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아드 올리고 있는 김재원 선수, 이경민 선수는 게이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하이템플러를 많이 뽑으려고 하죠.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예, 어느 정도 좁은 다리를 끼고 혹은 센터 쪽에 나가도 다리를 끼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리 건너편에 있는 혹은 다리 중간에 있는 상대방에 몰려져 있는 병력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중장기전으로 갔을 때 이제 하이템플러를 주력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김재훈 선수처럼 하는데 네. 이경민 선수는 포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포게이트를 먼저 올렸다는 얘기는 리버와 동반해서 한번 찌르겠다는 얘기고 김재훈 선수는 앞마당 가스채취 역시나 좀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템플러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템플러 확보해서 사이언스톰 나오기 이전 타이밍에 이경민 선수가 들어가서 피해를 주면은 네, 이경민 선수에게도 타이밍이 있어요. 네, 게이트를 늘리고 그 이후에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 옵션은 네. 나왔거든요. 이제 김재훈 선수의 체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포게이트웨이를 풀로 돌려서 물량면으로 앞서갈 수 있겠지만 야, 옵저버 잡아내고 그리고 나갈 생각이죠. 그렇죠. 예. 옵저버 파악하고요. 옵저버 잡아내고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다가 옵저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판단은 좋은데 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빨리 가서 이제 상대방의 게이트웨이 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활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따라가는 이경민 선수 네. 병력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은 게이트웨이가 이경민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병력 생산은 당연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조일 수는 있는데 들어가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리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김재훈 선수 추가 병력이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가서도 안 되죠. 지금은 상대방의 병력들이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포게이트웨이를 상대방보다 한 타이밍 좀 빨리 네, 옵저버 잡는 건 지금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경민 선수가 한 타이밍 빨리 포게이트를 지금 올린 것은 지금 타이밍에 압박을 심하게 가해서 센터 쪽에 어떤 주동으로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아, 역경을 들었는데요. 이게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재훈 선수 병력들이 본진 위쪽에 좀 많이 빠져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자, 다크 나와야죠. 네. 김재현 선수 뽑은 예, 뽑힌 다크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옥점을 잡아놓고. 그렇죠. 옥점을 왜 잡았습니까? 네. 다크 템플하고 플레임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렇죠. 좀 늦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경민 선수도 유닛을 좀 쓰고 난 이후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다크 견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다크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예. 자, 일꾼. 피해가 조금 있는 상황. 있었죠. 예, 분명히 병력도 다 잡히긴 했지만 일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김재현 선수의 이 다크 템플의 활약 네. 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앞마당 쪽에 어쨌든 일꾼 피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포게이트 다 따라갔고 그 다음에 테크 자체가 한 타이밍 빠르기 때문에 예, 테크로 보상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경민 선수가 대비를 어느 정도 잘 해놨네요. 그렇죠. 부진 안쪽에다가 방어타워도 다 네. 올라왔고 또 추가 테크로 따라갔습니다. 네. 아, 수비 좋아요. 야, 깔끔하게 네. 나가고 있네요. 한번 네. 찔러서 다크가 있다는 사실을 이경민 선수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득 볼 수 있는 견제는 템플러 드랍 이거밖에는 지금 없는데 시원시원하게 게이트웨이 늘리네요. 그러면서 물량에 전혀 지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물량으로 경기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도재욱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도 이경민 선수 반타이밍 정도 빠른 어떤 그 게이트웨이 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도재욱 선수의 터져나오는 물량을 자신의 물량으로 제압을 해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가지 무기를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네. 템플러 드랍, 템플러가 다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템플러 드랍이 성공을 했지만 네. 네, 김재현 선수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한 3개를 네. 봤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적게는 1기, 많게는 2기 이 정도가 말이죠. 아까는 그가 다크 템플러와 함께 하이 템플러가 하나 나와 있었던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본질적 네. 확인을 합니다. 안 탔으면 여기 왔을 이유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템플러가 있어야 되는데 야 프로브가 시야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도 네. 있고요. 아 근데 반응이 늦었어. 데미지 아, 들어왔는데요. 예. 정면 전투에는 지금 절대 밀리지 않을 듯한 그런 포스로 게이트웨이를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예. 견제에는 좀 취약하면은 견제에 만약에 취약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아, 저 자원적인 손해를 바탕으로 게이트웨이가 잘 안 돌아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꼼꼼하게 수비해놔야 됩니다. 네, 하칸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게이트웨이는 이경민 선수가 아직까지 더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병력 생산만큼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보유 병력은 더 많습니다. 네. 예, 김재현 선수가 템플러를 역시나 같이 아칸으로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전투시에 사이언스톰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김재현 선수는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견제 공격과 한번 타이밍 갖고 그 이후에 프로브를 한시 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계속 네. 가면 좋습니다. 김재현 선수. 본진 쪽에도 가서 예, 템플러로 딱 사이언스톰 써주고 그렇죠. 내주고 이런 식의 선택 계속 김재현 선수 나와줘야 돼요. 예. 그렇죠. 템플러 한 2기 정도 태워가지고 본진 안쪽에 떨어졌을 때 프로브를 몰살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게 좋죠. 상대방이 지금 이경민 선수가 게이트웨이도 많이 확보를 했고 이제 물량의 그 조합적인 측면에서 악한까지 있는 걸 보니까 바로 이제 필드로 뛰쳐나가서 상대방과 붙어보고픈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센터 쪽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서 템플러 드랍이 이득 볼 가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렇죠. 네. 병력 모으고 이건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이건 그냥 내려가는 게 아~ 좋아요. 본진 안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아 아무것도 못 잡혀버렸습니다. 한 방도 못 잡거든요. 예. 아 글쎄요. 걸리면은 걸리는 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냥 아, 템플러 그냥 사이언스톰을 활용을 하고 잡히는 편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보다 낫죠. 네. 추가 걱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 병력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이경민 선수가 약간 많은데 템플러가 김재현 선수가 더 많습니다. 네. 이쪽은 예. 아칸이 더 많고요. 네. 병력만 어느 정도 더 보충돼서 김재현 선수가 싸우면 템플러 내기를 확실하게 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예, 기습 공격 당하면은 안 돼요. 상대방이 있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멀찌감치서 질럿하나 하이 템플러 둘 이렇게 보내가지고 미리 스톰만 쓰고 빠지는. 그러면서 이게 없는 스톰이 나왔나요? 예, 이거 되게 아쉽습니다, 김재현 선수. 예. 여기에 이렇게 주도권을 잡은 이경민 선수가 템플러까지 보유가 되면서 저 입구를 좋은 입구로 잡고 있으면은 김재현 선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추가 게이트까지 늘리고 있는 이경민 선수. 와, 게이트웨이 시원시원하게 늘리네요, 아, 지금. 뭔 물량 면에서도 김재현 네. 선수에게도 지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그 타이밍에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에게 밀리지 않았던 이경민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재훈 선수는 하이 템플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물량 대 물량으로 그냥 맞부딪힐 생각하지 말고 스톰만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면서 뒤로 빠지면서 네. 추가 확장 기지의 어떤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미 이경희 선수가 질러 돌려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야, 네. 물량에 뭐 전략에 그리고 운영까지 뭐 전투까지 이경희 선수 정말 대박인데요. 움직임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 네. 돌리고 있고요. 예.
네, 김재훈 선수도 게이트웨이 많이 확보해놨고, 사실 김재훈 선수도 요즘 들어서 뭐 패배가 좀 잦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 들었었던 물량, 힘이 정말 세다라는 이런 특징마저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최근에 뭐 그 이제 경기를 보면은 패배하지 않은 경기를 보면은 물량 뿐만 아니라 뭐 견제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예, 자원 면에서 지금 확실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키는 가운데 상대방이 한번 들이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들이받은 병력을 잡아먹고 난 이후에 이제 멀티 타이밍을 공략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죠. 김지원 선수가 한시 멀티를 먼저 가져가긴 했지만 이경민 선수는 좋은 지역 가스 멀티 지역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문제는 양 선수의 병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리를 어느 선수가 더 잘 잡고 싸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숫자에서 뒤지고 있는 김정은 선수입니다. 네. 상대방 병력 움직임을 파악하고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사이비 스톰 쓰고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아칸 만들고 난 이후에 경기 운영해야 되거든요. 여기 아칸이 네. 좀 많아요. 네. 아, 스톰 잘 들어갔네요. 여기 아칸 머리 위로. 네. 자, 공격이 들어갑니다. 아칸이 내불렀다. 누가 버렸어요? 예, 이미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고 아칸도 많습니다. 네. 예, 아칸이 왼쪽에 4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네요. 질러 그렇죠. 머리 위로 스톰은 잘 떨어졌습니다만은 아칸의 힘에 지금 추범 병력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얼른 덮쳐야죠. 같이 덮쳐야죠 지금은. 네, 업그레이드 잘 됐습니다만 예, 아칸은 이쪽에 투입을 해야죠. 지원중에 네. 아칸 투입해야죠. 이경민 선수. 네. 자, 뒤쪽에 아칸이 있습니다. 아, 이경민도 추가 정도 왔어요. 예. 오고, 여기서 센터 싸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혼자지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싸웠다 싶으면 뒤쪽으로 돌려서 예. 자신이 미네랄이 더 충족하다라는 걸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네. 센터에서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쪽 앞바닥까지 들어오네요. 네. 예.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안에서 김지현 선수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면 멀티 하나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싸우다가 좀 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좀 큰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추가 병력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경민 선수 승리 되게 좋아요. 예, 지금 네. 오기 전까지 어쨌든 아칸 하나는 지금 잡고 지금 조금 있으면 충원 병력 나오면은 이 앞마당에 있는 병력은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 진짜요. 선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병력 구성이 깨져버렸습니다. 예. 드라곤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나와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예. 마당 주변에 지금 타가 없죠. 그렇죠. 이거를 막고 나서 역습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 앞마당을 못 막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타를 맞다 보면은 결국 상대방의 멀티가 지금 돌아가는 것까지 방치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먼저 멀티를 선택을 했으면 분명히 그 멀티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벌면서 유닛을 모았어야 되는데 김지현 선수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일꾼 피해도 조금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앞마당 쪽에 저는 상황 앞마당 쪽에 전투를 지금 계속해서 전개를 못하고 있어요. 예. 선수는 사이언스도 한 방잔 쓰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야 정말 대박입니다. 자, 우리 길을 막아서 질럿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피해줘야죠. 사실 이거는 더 깔끔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질럿만 내려왔었으면 더 대박으로 잘 막고 그 이후에 역습 한 번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드라군이 약간 좀 길을 막으면서 질럿이 못 터져나왔고요. 이경민 선수도 지금 유닛 새로 찍고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지금 뭐 유닛으로 견제를 한번 가던가 아니면은 뭐든 하나는 지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멀티를 네. 하든가. 자, 맞다 정제했습니다만 예.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예, 7시 적은 지금 이 김지현 선수가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질럿 가지고는 지금 이경희 선수가 수비를 오게 되면은 큰 패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캐논 하나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찰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숫자예요. 네. 미네랄의 힘으로 결국 앞마당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유닛 조합 이제 어쨌든 한 번은 버텼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이제 유닛 다시 모아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추가 확장을 더 일찍 먹던가 아니면은 셔틀 그다음에 하이템플러 준비해서 견제를 한번 시원하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김재훈 선수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숫자 네. 늘리고 있는 이경민 선수고요. 네, 좀 빡빡하더라도 분명히 셔틀 뽑아서 하이템플러 네. 견제 들어가야 됩니다. 김재훈 네. 선수 그게 살길이에요. 공격까지 예. 따라갔습니다. 자, 위쪽에 병력 배치를 해놓고 있는 김지현 선수거든요. 어떻게든 이번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네. 이경민 선수 템플러도 안 만들고 그냥 다 아칸으로. 전혀 없어요. 예. 물리적인 힘만으로도 지금 이경민 선수가 김지현 선수를 지금 제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렇다면 김지현 선수는 템플러를 갖고 있는 그 이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견제가야 돼요. 멀티 감시서 옵저버로 상대방의 위치 파악하고 그다음에 스톱만 쓰고 빠지면서 뒤에서 아칸 되고 뭐 이런 네.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상대방에 이렇게 이제 아칸을 다수 보유했다라는 것은 인파이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상대방에게 인파이팅을 허용을 하게 되면 스톰 쓸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죠. 또 대피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싸움을 걸고 있는 김지현 예. 선수입니다. 아칸이 많거든요. 예. 자, 추가 질러 김지현 선수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병력 내려오고요. 이번 전, 드라군이에요, 드라군.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칸. 남은 건 아칸이기 때문에 드라운 컨트롤 잘하면 김지현 선수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칸만 그렇죠. 다 터뜨려도 되는데요. 점사하면서
바깥만 점사하면서 빠지면 되죠. 네, 추가 병력이 또 내려오고 있고요. 예. 이번엔 질러줍니다. 네. 아까 제거를 해주고요. 저도 수원 타이밍 굉장히 좋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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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우 선수도 사실 초반부터, 그러니까 신인 때부터 특징적인 측면은 진짜 힘이 세다라는 그런 네.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에서 패배를 할 때는 그런 페이스를 못 살렸던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절대 물량이 안 밀리면서 네. 자신의 또 힘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하시죠. 확장 가정한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뽑아내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이경미 선수 역시나 좀 템플러를 좀 보유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까와는 지금 더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김재훈 선수가 지금에 나온 템플러는 아까 나온 템플러하고는 힘 차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다릅니다. 네, 받쳐주고 있는 병력이 이젠 있어요. 네, 이렇게 김재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두시 멀티를 가져가도 지금 주도권은 네. 오히려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경미 선수가 유닛 구성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재훈 선수도 지금 필요한 게 아칸입니다. 하이템플러 두 기는 먼저 뽑아놨고 그 다음에 그거는 마나를 꽉꽉 채워놓고 나머지 그 하이템플러는 아칸이 좀 돼야 됩니다. 네. 이경민 선수에게는 템플러가 필요하고요. 김재훈 선수에게는 아칸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위쪽에서 다시 한번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데 아칸 두기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네. 김재훈 선수는 템플러를 갖추고 있어요. 네, 템플러 올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거고 템플러 맞으면 네. 정말 이경미 선수는 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템플러가 쭉 앞으로 치고 나와서 야, 이경미 선수 업그레이드가 빨라요. 예, 또 포악한이에요. 네. 사이언스턴 맞는 거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좁은 위치에서 이경민 선수가 싸우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죠. 스톱! 3번 위에 스톱! 이번엔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아, 두 방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칸. 자, 아칸 쪽으로 스톱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김재훈 선수인데. 업그레이드와 아칸. 예, 이 조합으로 지금 스톱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위로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게이트웨이에서 유닛을 빠르게 안 찍어놨으면은 지금 타이밍이 앞마당에 아까 안 밀렸던 앞마당이 지금 그렇죠. 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맞았는데 아칸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네,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칸이 계속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칸을 역시 마찬가지로 김재훈 선수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자, 취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경민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자, 처음에 센터 싸움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경민 선수의 아칸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이경민 선수가 아칸을, 아칸만 뽑으면 템플러 안 뽑고, 템플러의 사이언스톱에 대한 피해를 좀 보기는 했는데, 김재현 선수 역시나, 그냥 아칸 하나도 안 뽑는 게 아니라, 아칸을 한 정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하면서 템플러가 사이언스톱인 것 같으면은, 그렇죠. 더 좋은 유닛 구성이 되면서 좋은 선택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지지였습니다, 김재현 선수. 네, 두시 네. 쪽을 못 가져가기 이경민 선수가 계속해서 신경 써줬죠. 예, 확실히 좀 그 김재훈 선수가 뭔가 침착하게 생각을 했으면 미리 구성 면에서나 뭐 이런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댄스 쪽에서 대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하이 템플러만 일단 고집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계속 밀고 들어오는 병력에 손해를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GG를 선언을 하고 말았네요. 네, 이경민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싸움에서 먼저 이경민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사실 스파키즈에서 1경기 이경민 선수 딱 승리해주니까 두 번째도 이제 신상문이 힘을 받을 시간이에요.